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유학 5년차 북단대학교 여행관리학과를 재학 중인 23학번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수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수업에 가볼게요. 안녕. 여기는 저희 학교 북단대학교 3층인 광화로입니다. 꽝차오가 있어요. 날씨 좋으면 다들 여기 앉아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데 오늘은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네요. 所以大家看到我们这个标题平均利润与竞争，这就没有竞争就没有那个资本流动，这个事儿，没有平均利润。抓住平均利润。因为我韩国的出租车比中国贵，所以我们将为不熟悉韩国地理的顾客提供专车接送。提高社会各界对气候变化的认知和适应能力。总的来说。 然后慢慢的让它做，因为越慢你越能够感受到自己对于肌肉的一个控制。您可以稍微站着。哇，都轰炸了！复旦大学不仅是知识的殿堂，更是塑造未来领袖的摇篮。 那行，就是我们俩。哦，包括这么一步到。我们点心麻辣香馍，当然了。加了。对。可以了。 동메찬. 어때? 바이러스. 하기로 한 공기들이 아직 안 와서 혼자 유선순을 해야 될까. 일단 제가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혜진아 뭐하니? 혜진아. 혜진아. 到了。
팀이랑 소수의 팀. 와! 생일 축하. 너가 센터해. 응? 센터가 웃기는 셈이야. 좀 더 일로 와. 준비. 오른쪽부터. 준비. 시작. 세게. 큰 거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턱이 하고 있어. 그게 말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 이렇게 집어넣는 거. 제가 들어갈게요, 시작. 고!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일단 유튜브. 유튜브 한번 찍고. 그리고 블로그. 이제부터 대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새벽 2시 반이에요. 그 24시간 불 켜져 있는 교실에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지금 집에 가요. 원래 그 자토가 있는데 충전 중이라서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뭐고? 짠! 이렇게 복단대학교에서의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